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사국 김영식 팀장입니다. 오늘 바깥에는 날씨가 아마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실내는 다행히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뭐 저희들 일상생활과 너무나 친숙한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저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하고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 주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분야가 세계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더불어 아주 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대체 반도체가 무엇인지,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호황을 누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호황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마감될 것인지 몇 가지 여건을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그 반도체 시장은 작년 2017년도에 4,122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2%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가 약 한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은 22% 성장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은 2016년 2, 4분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여러 호황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은 분기 상승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표의 맨 아래쪽에 박스를 보시면은 2016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6분기 연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기 상승폭은 7.3% 해서 2000년대 이후에 과거 네 번의 호황기 중에서 분기 상승폭은 금융위기 직후는 이제 여기 조금 기재 효과가 있어서 높게 보입니다만은 그런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실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기 시작했죠.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와 함께 IoT, 사물 인터넷, 통신기기, 또 이제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요는 크게 증가했는데 공급은 충분치 못했어요. 그래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그 늘어난 수요에 좀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물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수가. 그래서 반도체 개당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개당 가격 곱하기 수량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은 죄다 팔리고 반도체 가격은 올랐으니 그야말로 이제 초호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무려 37.3% 상승했죠. 그리고 매출은 그 곱절인 64.3%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호황을 누리게 됐죠. 근데 이제 반도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뭔지, 삼성은 뭔지, 또 뭐 인텔은 뭔지, 뭐 중국 대만이 잘한다는데 이건 뭔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삼성에 사는 거죠.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DRAM 또 뭐 SSD,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미국의 인텔 이런 회사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는 제일 유명한 게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것은 그 랜덤 액세스 할 수 있는 기억 장치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만일에 이 램이 없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지가 않죠. 대신에 이 램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구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동시에 작동을 하고 해서 기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원이 꺼지면은 그 기억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램이 왜 필요한가? 이 컴퓨터가 이제 그 작동을 하려면은 뭐 연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서칭 해야 되고 또 그걸 결합해서 이제 모아야 되고 또 디렉토리 검색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 도마가 있어야잖아요. 도마 위에서 파도 썰고 양파도 썰고 뭐 고기도 썰고 해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램이라는 게 마치 도마처럼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랜덤 액세스는 그렇게 컴퓨터 구동에 이제 필수적인 기억 소자인데 전원이 꺼지면은 그건 다 다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늘 저희가 컴퓨터는 전원을 켤 때마다 램은 항상 깨끗한 도마. 우리가 이제 한번 요리를 하고 나면은 도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해서 다음 요리 때 다시 쓰는 것처럼 이 램이라는 것은 항상 컴퓨터를 새로 켜면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은 뭐 같은 기억 소자인데 이것은 전원이 꺼져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이 PC에서 많이 쓰던 그 뭐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다르냐? 옛날 그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하드 디스크는 일종의 그 마그네틱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그런 마그네틱이 아닌 그런 이 전자 기억 장치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램은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데 비해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PC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어떤 뭐 LG나 이런 데서 굉장히 초경량 노트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초경량 노트북이 출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그 낸드 플래시의 성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노트북에서 과거에 제일 큰 무게를 차지했던 것이 그 하드디스크였거든요. 그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낸드 플래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와 같이 기억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뭐 생각하는 CPU 이런 거 있죠. 마치 그 뭐랄까 심장과도 같은 컴퓨터에 또는 이제 핵심 두뇌와 같은 그런 이제 연산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컴포넌트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류도 있습니다. 뭐 반도체 센서, 광 센서 이런 게 있고 또 로직 IC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는 이제 0 아니면 1 뭐 이런 이제 이진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드 근데 이제 그걸 0과 1을 뭐 0001 뭐 1011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논리 회로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NO 또는 OR AND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를 연산을 할 수 있게 한 로직 IC도 있고 또 이제 아날로그 각종 아날로그 신호를 수용을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그 외에도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콘덴서 과거에 오래된 것들이죠. 또한 주문형 반도체는 특히 이제 최근 4차 산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디테일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획일화 되지 않고 굉장히 그런 다변화되고 디테일한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설계 디자인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주문형 반도체가 또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굉장히 대량 설비가 필요해요. 그 삼성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대한 장치 산업이 구가된 공장이 없이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제품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특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 집약적이고 또 특화된 기업에 의해서 공정별로 나눠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굉장히 이제 웨이퍼로 만드는 것이죠. 비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핵심 경쟁력은 결국 이 웨이퍼에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스톡 기술이 핵심이게 되겠고, 대신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싸움이죠.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생산 형태는 메모리는 당연히 대량 생산이지만은 품종 자체는 단순하죠. 반면 비메모리는 품종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그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경기 변동에 또 전방 산업 수요라고 했는데 이 전방 산업이라는 것은 그 후방 산업도 있고 전방 산업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산업의 이제 연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방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희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요. 제가 만일에 반도체라고 하면은 제 앞으로 이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노트북도 있고 또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또 로봇 산업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저 이 반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방 산업이라는 것은 저를 반도체라고 했을 때 제 뒤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누가 이제 뭐 채굴을 하든지 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 뒤쪽에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란 자체가 워낙 그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후방 산업 효과보다는 전방 산업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거 메모리 반도체에 그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대신 시스템 반도체는 적용 분야는 뭐 광범위합니다. 그냥 이제 수요 변화에는 메모리보다는 좀 더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라는 의미에서 수요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방식은 메모리 반도체는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중심인데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Fabless, Foundry, Packaging and Test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Fabless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Fab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Fabless는 생산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이 삼성 반도체처럼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그 생산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설계, 디자인, 기술 개발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산 공장이 필요 없어요. 새로운 어떤 연산 회로를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팩토리에 주문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 공장을 갖춘 기업이 생산을 해주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Fabless라고 하고 이 Fabless는 그야말로 이제 설계 디자인, 기술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oundry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생산 설계를 하면은 그 생산 설계에 따라서 이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 뭐냐, 테스트 뭐냐. 자, 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뭐 플래시 메모리든 뭐 D램이든 그 반도체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제품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그 반도체를 말하자면은 그 제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주로 쓰는 것은 요 조그마한 거 있죠. 이렇게 끼우는 거. 근데 거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뭐가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잖아요. 조그맣게. 또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에 또 들어가는 것들 따로 있고 또 이제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말하자면 하드보드에 반도체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총칭을 해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공장에서 생산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 제품화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잘 구동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피드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bless, Foundry 그리고 Packaging and Test 이런 이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D램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 서버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서버용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이 물량 확보를 하려고 그 재고 확보 노력도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요가 급증을 했고 반면에 이 공급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장을 건설하는데 최소한 한 2년쯤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생산 공정 라인을 다시 이제 라인업 하려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크게 오르고 물량은 딸리니까 그야말로 최대 호황을 누리게 됐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죠. 특히 그 스마트폰에 낸드 플래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나오는 초경량 노트북 낸드 플래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그 PC는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어요. PC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체율이 아직 뭐 50%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상당한 그 이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앞으로는 사실 하드디스크를 결국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를 할 것인데 당장 그 PC 분야만 보더라도 현재 대체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로 보시면은 그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 특히 그 2016, 2017년도에 뭐 급상승을 하고 있죠.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보시면은 이제 2016 2분기 이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도체 그러니까 도대체 개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개당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한편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 약 70%를 차지합니다. 훨씬 크죠. 메모리 반도체는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4,122억 달러 이 규모죠.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1,240억 달러, 맨 아래 칸에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2,882억 달러. 자,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D램이 728억 달러,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472억 달러. 쭉 보시면은 최근에 역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은 D램이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생산업체별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합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굳건한 1위는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인텔을 뒤집었어요.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1등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현재 3개 업체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3개 업체가 거의 그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역시 인텔이 약 한 2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좀 영세한 수준입니다. 인텔에 비해서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잘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70%나 차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30%밖에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좀 뭐랄까 머물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등이 이 엄청난 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제 좀 블루오션을 개척하자라고 해서 최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참고로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전자가 35조 원. 전년 대비 157% 증가. SK 하이닉스는 14조 원. 전년 대비 319% 증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표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세계 1등입니다. 매출액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14.2%. 그리고 그 다음이 인텔입니다. 14%. 그리고 3위가 SK 하이닉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4위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이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가 20%, 그 마이크론, 도시바 이렇게 됐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인텔이 가장 크고요.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뭐 점유 10%가 안 됩니다.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다 미국 회사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58%, 미국이 28%. 한국과 미국을 합치면 뭐 78%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거의 독보적이죠. 한 7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유럽, 일본, 대만, 중국, 한국도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2005년부터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뒤이어서 미국, 유럽, 일본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IT 제품의 또한 세계 최대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생산의 기초 소재가 되는 반도체 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 아래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7년도에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그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최근 2016년 이후에 이렇게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 측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죠. 특히 이 구글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은 그 서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용 그 DRAM 수요가 폭발했고요. 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이런 그 대규모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이제 서버를 계속 이제 증설하는데 최근에는 그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 수요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아까 보셨듯이 이제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D램과 함께 D램, 낸드 플래시 모두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사물 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이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 센서라든지 광소재 또 이제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그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 속도의 결정적인 것이 사실은 이 메모리거든요. 그 D램 혹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결정 짓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컴포넌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또 CPU 같은 반도체 수요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함께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5년부터 쭉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죠. 이와 함께 이제 센서 통신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주요 IT 기업들을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모두 데이터 센터 증설에 나서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스마트폰도 뭐 그야말로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계속 제품이 고사양화되고 하니까 고사양화가 되면은 역시 여기에 또 이제 탑재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 용량도 커져야 되겠죠. 더 고성능화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도 역시 고급화되고 수요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PC 수요도 회복이 되고 또 태블릿 PC도 성장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초경량 노트북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을 했고요. 또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사물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또 통신기기 제품 확산에서 여러 가지 센서를 중심으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낸드 플래시와 D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지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0%인데 반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2016년 이후에는 D램에 대한 수요 폭발이 호황을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서버용 그 D램은 PC라든지 그 모바일용에 등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 고사양 고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또 이제 전력 사용률, 전력 사용에 대한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개당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D램이 굉장히 이제 고사양화되고 있고 고집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는 그 D램 수요가 이런 뭐 기업의 PC 교체 사이클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어떤 그 이런 기본적인 그 컴퓨터 교체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대규모 IT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구축 증설을 하면서 이 서버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막대 있죠. 이 서버용 수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D램의 가격과 이제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4기가짜리가 있고 1기가짜리가 있습니다. 4기가짜리가 이제 고사양 그 이제 비싼 거죠. 보시면은 2016년도에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매출도 같이 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비해서 공급은 충분히 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그 주요 업체들의 이 공정 업그레이드에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이나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공장의 착공의 생산까지는 약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 업체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형태를 저희들은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조금 그, 이 가격 결정력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업체가 이 가격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비해서,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업체들이 그 시장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D램을 중심으로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뭐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지금도 좋은데 조금 이 꽃놀이패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의도도 있다고 뭐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렇게 3개 이제 거대 업체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그야말로 피를 튀기는 그런 그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서로 상대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걸 이제 뭐 저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2006년도에 1차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할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가 하면은 공급량을 이제 급격히 늘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러면 출혈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고 좀 맷집이 있는 기업들은 출혈 경쟁을 하면서 버티기 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못 버티는 그보다 작은 중소 영치 업체들은 결국 그 시장에서 이제 아웃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치킨 게임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6년도 1차 치킨 게임 후에 독일의 김혼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치킨 게임 후에는 엘피다가 일본의 엘피다가 마이크론에 합병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외에 엘피다, 키몬다가 사실은 그 마이크론보다 그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2차에 걸친 그 치킨 게임의 결과로 결국은 먼저 키몬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 엘피다까지 정리가 되면서 3개 업체로 이루어지는 이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개 업체가 현재 D램에 있어서는 92.7%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뭐 3개 업체가 다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반도체 시장의 이 호황 국면이 앞으로도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곧 막을 내릴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 한국은행에서 이런 그 진짜 치열하게 이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그 속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호황이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뿐만 아니라 최소한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지금 D램은 지금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조금 하락했어요. 그렇지만은 저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타이트합니다.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자체가 견조한 데다가 공급은 아직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이 가격 자체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수요가 견조하냐? 뭐 서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하고 또 4차 산업 관련 수요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각종 기기에 탑재가 되는 이 메모리 자체가 계속 고사양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공급은 확대가 될 것이에요. 현재 수준보다 공급은 늘어날 것인데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현재의 이 수요와 공급 간의 이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기 비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어떨까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처럼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정적인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뭐 IoT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가지 수요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상당히 좀 취약하죠. 근데 최근에 파운드리 쪽은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가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 디자인하고 기술 개발하는 패브리스, 그 다음에 주문 생산하는 파운드리, 주문 생산 파운드리, 마지막 이제 제품화하는 패키징 앤드 테스트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은 평균 5%를 중심으로 뭐 아날로그, 로직, 마이크 컴포넌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를 보시면은 이거 대만 쪽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이제 TSMC 회사가 거의 54%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UMC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한 6.9%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이 호황이 앞으로는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2016년도에 저점을 찍고 현재 2018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 지역, 일본 아주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들도 이제 회복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그 선진국, 신흥국이 지금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유로 지역이나 일본 일부 선진국에서는 1-4분기에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혹시 이런 성장세 꺾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2019년도 들어서서 진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어서 일부 선진국들 그동안에 장기간 호황을 누렸던 일부 선진국들의 경기가 꺾이게 된다면은 이 글로벌 수요 자체도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좀 안정적이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특히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신축적으로 막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변동과 더불어서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제약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작년에 이런 그 D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재고 확보용이었다. 뭐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급이 딸리니까 이 기업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진짜 이 말이 맞다면은 이미 사재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이제 이미 재고 확보가 충분하면 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주 그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파란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세계 경제의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S&P 반도체 지수와 D램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진짜 흡사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세계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 D램의 말씀드린 전방 산업이 있어요. 후방 산업은 이제 D램을 중심으로 했을 때 D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뭐 소자들이 있잖아요. 전방 산업은 D램을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산업들,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여러 가지 IT 제품들이 있죠. 이런 그 IT 제품 또한 경기 변동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IT 산업들도 이 경기의 변동에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세계 경기가 꺾이게 된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이 급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결국 이 퍼스널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이런 그 킬러 전자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킬러 전자 기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킬러 전자 기기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그 좀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이제 나아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그 퍼스널 컴퓨터나 스마트폰 수요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뭐 조족지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표에서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이제 2018, 2019, 2020년은 그 예상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퍼스널 컴퓨터는 그 이제 성장 예상 규모 성장률이 뭐 2019년도에 3.4%, 2020년도에는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올해 5.9%에서 내년에 3.4% 그리고 2020년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탑재가 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스토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세계 최대 소비 국가로 부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수입품을 보면은 그 수입품 중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그 반도체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이런 투자가 이제 실제 생산으로 연계된 시점에 있어서는 공급량 자체도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게임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금 이제 공급 과잉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잠깐 살펴보시면은 먼저 오른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중국의 품목별 수입액 보시면은 1위가 전자 집적 회로입니다. 비중이 무려 14.5%. 뭐 자동차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엄청나죠.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소비 그리고 파란 선이 생산입니다. 초과 수요 상태죠. 엄청난 초과 수요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14, 2015년부터는 이 초과 수요가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수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그 중국 시장에서는 엄청난 반도체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에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양산 계획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시노킹 테크놀로지는 DRAM 생산 2018년 하반기부터 출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푸진젠화 반도체가 올해 9월부터 그리고 이제 칭화 유니그룹 산하의 XMC는 낸드 플래시를 올해 연말경 출시한다고 하니 상당히 이제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은 이제 그 펩리서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펩리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설계 디자인, 뭐 기술 개발 이런 쪽인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굉장히 그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륙의 실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꽤 괜찮은 이 품질의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또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설계 디자인 이런 쪽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회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로 지역에서 아이디어만 이렇게 주면은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설계 디자인 쪽을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징 테스트 이런 부분도 패키징 테스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립하는 거잖아요. 부품 조립. 중국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파운더리 쪽은 뭐 대만이 아까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도 조금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실리콘, 뭐 칭화 유니그룹 등등 패비스 분야에서는 뭐 세계 50대 기업 중에 11개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패키징 테스트 분야도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 공정 시설을 갖춘 그 장비, 공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국과 좀 격차가 있긴 한데 그 격차는 지금 자꾸 좁혀지고 있죠. 중국은 끊임없이 인재 스카우트 그리고 기술 유출 또 공격적인 투자 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반도체를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이제 과점 업체들이 있는데 이 3개 이제 주요 업체들 자체도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테고 아마 이제 호황 국면이 이제 내리막길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을 지었죠. 올해 하반기 생산 시판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평택 2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양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량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세계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이제 호황과 함께 설비 투자도 크게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로 보시면은 상위 5개 업체의 그 설비 투자 금액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뭐 2016년에 비해서 굉장히 막 2018년 인텔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이제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 2012년에 비해서 현재 이제 2018년도는 2019년도에는 2018년, 2017년보다는 조금 투자 금액이 줄긴 하지만은 과거 2012년, 2013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7년, 올해 2018년도까지 반도체 분야의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뭐 수출, 매출, 기업 영업 이익, 뭐 설비 투자, 뭐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업체는 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과잉 생산을 해서 스스로 가격을 폭락을 시켜서 스스로 피를 흘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량도 이제 본인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기는 하지만 현재는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과잉 생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량을 늘리긴 하는데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그런 제약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 설계 미세화 이게 핵심이거든요. 스택업 하는 것, 웨이퍼라는 거 있잖아요. 웨이퍼에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이 메모리를 이렇게 집적시키느냐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적으로 무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무어의 법칙 또 이제 우리나라 황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년 뭐 배가 한다, 혹은 2년마다 배가 한다, 이런 이 그 배가 법칙들이 이제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그 우주적으로 무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제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그 집적도 향상이 이제 한계에 도달할수록 그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 생산 비용도 더 상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과거처럼 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내년 2019년 상반기까지 당분간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산업 등등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인공지능 로봇의 구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메모리거든요. 하면은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빅데이터를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은 이 결국은 이제 도마가 커야 되잖아요. 자그마한 도마를 놓고서는 그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마를 키울 수밖에 없고 도마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 메모리 용량을 키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부피, 물리적인 부피가 또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피는 더 줄이면서 성능은 더 고사용하는 것. 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요가 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뿐이 아닐 겁니다. 특히 그 우리 뭐 그 이제 홈 오토메이션 또 뭐 사물 인테리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하나는 이제까지는 뭐 이제 홈 오토메이션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이 아직까지는 각각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일 진짜 이게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통합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뭐 무시무시한 미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제 신세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히 이 부피는 최소화하면서 이 성능은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래요. 이 지금 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여전히 초과수요 상태입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봤자 아직까지는 중국 자체로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화하겠다. 중국의 제조업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것인데 말하자면 단순한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제조업이 아니라 세계의 제조업을 선도하는 그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가 2015년에서 10년간 보십시오. IT 경쟁력 개선 및 제조업과 융합. 이걸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죠. 2단계에서는 뭡니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산업 반도체 수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중국 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30%,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 합쳐서 전체 반도체 시장을 조망해 볼 때도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 그중에 특히 DRAM 중심의 호황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제 반도체 호황이 뭐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텐데 만일에 이제 반도체 호황 국면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호황 국면이 마무리될 때 진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그 파급 효과 뭐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나갈 때 잘하자. 잘 나갈 때 미리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 2사분기에서 향후 1년간 설비 투자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한 그 대규모 설비 투자 산업이고 공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IDM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 합쳐봐야 이제 세계 시장의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은 다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공장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국 관건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고사양, 고집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 짓는 설비 투자, 생산 설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이런 그 인적 자본보다 이런 그 물적 투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 이 비메모리 반도체 CPU 같은 그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두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엑하이닉스도 그렇고, 여기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비 확충에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장래를 봤을 때는 중국은 지금 그 팹리스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뒤늦게 전에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부 뭐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저희가 이제 팹리스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제 인적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세계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경기의 변동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너무너무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진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고 있고 다만 더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호시절에 좀 더 이제 인적 자본에도 투자를 해서 미래의 먹거리에도 좀 미리미리 이제 장만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제 바람입니다. 이제 잠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다 이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배경 및 그리고 시사하는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